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연기됐던 대기업들의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가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채용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뽑을 계획인데요. 기업별 채용 계획을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초 상반기 신입 공채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어 오는 5월 삼성 직무적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19일부터는 경력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입 공채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인원만 1,3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채용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 3년간 4만 명 채용을 약속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에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2년간 2만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직접 고용 인원 7,000명에서 8,000명을 제외하면 올해는 13,000명 정도를 채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도 코로나19 때문에 중지했던 공채를 오는 30일 재개합니다. 해외 채용에 적용하던 화상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K그룹도 한 달 미룬 신입 공채를 오는 30일 시작하고 채용 박람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기업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면서 다시 이제 장기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정상화의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롯데그룹과 포스코, 두산그룹도 채용 절차를 밟고 있고 LG그룹도 다음 달 채용 공고를 내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잔뜩 위축됐던 대기업 상반기 공채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